도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12월 결혼 앞둔 예비신부예요. 친하게 지내는 학교 밴드 동기 한 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결혼을 했고 결혼식에 갔어요. 지금은 그 애가 지역 맘카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 결혼식 때 남자친구와 가서 축의금 20만 원 내고 축하해주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는 데가 새로 리모델링된 식장이라 식장 자체도 너무 깔끔하고 이쁘고 제가 하는 시기에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평이 너무 좋은 식장인데 때마침 계약 파기로 잔여 시간이 생겨서 저희가 바로 예약했어요. 밥도 한정식 코스 요리로 나오고요. 시댁이 거의 대가족이라 어른들이 많아서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서 가격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명품 한정식으로 명당 4만 1000원짜리 했는데 인터넷에서 맛 후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예약한 곳 보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웨딩업체 혜택 받아 37,000원인데도 다른 뷔페식 홀보다는 2, 3천원 비싸요. 그래도 몇천원 아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온 손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더 대접하고자 신랑이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잘 선택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다. 자기도 신랑이랑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친구 만삭 기념사진 찍을 때쯤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친구랑 맘카페 회원 한 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애기 가지면 어차피 가입할 건데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냐며 인사도 하고 그날 딱 하루, 딱그 하루만 저녁 같이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선배들이라서 정말 하루만 간단하게 충고 듣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제 결혼식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그 카페 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분 있는 건 친구 하나인데 진짜 아예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때 왔던 사람들한테 제 예식장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나 사정이 안 좋아서 10만원밖에 못낼것 같아. 어떡하지? 야, 너는 5만원 내도 내가 안 아쉬워. 그냥 와서 축하해줘. 그게 제일 고마운 거지. 아니야,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니까 10만원 이상은 해야지. 신랑이랑 내 밥값은 해야지. 고마워. 혹시나 어려우면 상황에 맞게 해. 그게 내가 고마워하는 길이다. 그래. 아, 맞다. 그때 봤던 맘카페 언니들도 같이 간대. 아, 진짜? 너무 고맙네.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생각하고 신경 써주시니 다들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 사정도 안 좋으신데 괜히 오셔서 축의금 내시는 부담만 주시는 건 아닐까? 그냥 너 혼자 와도 돼. 그분들 부담스러워하시면. 그 언니들 축의금 안 내는데? 내가 너 결혼식 얘기했더니 구경 한번 하고 싶다 해서. 거기 웨딩홀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가기로만 했어. 애기들 데리고 오실 텐데 그냥 힘들게 보고만 가시겠다고? 시간이 점심때인데 힘드시지 않으실까? 식사도 못 하실 텐데. 가서 밥 먹고 보내면 되지. 여기서 혹시나 그 밥이 우리 예시골 밥인가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거기 밥 맛있다고 소문났잖아. 대접한다고 생각해. 그때 카페도 언니들이 계산했잖아. 거기 밥 맛이 궁금하대. 그때 만삭 사진 찍을 때 밥은 친구가 사고 카페 가서 한 두세 명 정도가 토탈로 카페 비용 계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전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었거든요. 뭐 친한데 사정이 이래서 그냥 왔다 가는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딱 한번 본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밥 먹고 간다는 게 게다가 37,000원짜리 친구랑 친구 남편 포함해서 7명이에요. 걔네 부부는 걔네 부부가 먹은 만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머지 5명은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5명이? 응,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적자인데? 에이, 어차피 축의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낼거 아니야. 그냥 나중에 맘카페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후원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너 들어오면 나도 그렇고 다들 잘 챙겨줄 거야. 친구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맘카페 들어가고 좀 생각이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남친이랑 둘이 와서 10만 원 낸 친구 헐뜯고 돌잔치 때 5만 원 내고 간 친구 욕했다는 말도 듣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통화하다가 너무 황당해서 말을 좀안 했더니 기분 나쁘냐면서 20만 원밖에 손에 안 보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설마 너네 집이 20만 원이 부족해서 밥값도 계산 못 하겠냐. 하면서 장난이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이러고 전화 끊었네요. 너무 친한 친구라 지금 걔가 말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 같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는 상태예요. 2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제 남자친구와 얼마 전 간단히 술 한잔 마시며 결혼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현재 30대 초반이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직장 생활 4년 차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향후 2, 3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난 결혼해서도 어머니와 함께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야. 언제 내가 독립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애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랑 결혼하면 네가 하던 일 관두고 내가 하는 일 도와줘.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만약 너는 너대로 직장을 다니고 난 나대로 일한다면 시간적으로 우리 둘 생활이 서로 맞지가 않아. 이건 내가 어머니와 따로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복층 건물 하나 구해서
1층은 식당, 그 위로 가정집. 꾸며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입니다. 전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 관련된 깊은 대화가 너무 없었던 걸까요? 뭐 나중엔 저보고 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말은 솔직히 자기도 그럴 생각 없지만 내 반응이 궁금해서 농담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런 걸로 저 시험하려는 것도 너무 기분 나빴어요. 역으로 상황이 어찌어찌 되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있겠냐 하니까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거냐 내가 너네 집에 장가를 가는 거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1년 동안 사랑하던 제 남자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여태 만나면서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어째서 그게 틀리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결혼이라는 게 자기랑 나랑 만나서 한 가정을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대놓고 결혼하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자기네 가족의 한 일원이 되란 소리를 돌려서 하더군요. 결혼해서 한 집에서 식당 운영해가며 시부모님 매일 마주치며 평생 살 자신 저 솔직히 없습니다. 결혼해서도 전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인데 퇴근하고 나서 신혼집에서 식당을 같이 운영하면 직장 다니면서도 가게 일 신경 쓰랴 시부모님 신경 쓰랴 평생이 너무 고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결혼해서도 내가 하는 일 계속 할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돕는 게 맞지. 하지만 당신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은 식구들이 함께 하는 일인데 내가 내 일까지 다 포기하면 나가지. 거기에 뛰어들고 싶진 않다. 한 건물에서 사는 것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직장을 다니는 나로서는 내 생활이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겁난다. 대한민국 어떤 여자든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 여자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 연세 많이 드시고 힘드실 땐 당연히 모실 의향이 있다. 당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 입장을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 보고 어쩌라고, 왜 이리 멋대로냐고. 전 저대로 남자친구한테 실망하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저한테 실망해 있는 상태예요. 저 정말 너무 허무하네요. 태어나 처음 결혼을 다짐한 사람인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저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한 걸까요? 너무 대놓고 뻔히 보이는 결혼 생활에 상상만 해도 너무 막막했어요. 어차피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정말. 이번에도 제사로 녹초가 돼버린 결혼 23년차 아내예요. 제가 원래 장남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 전에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누이들도 있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 당일에만 와서 음식만 싸가고 했지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항상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 제사상 준비하고 차리곤 했어요. 시누이들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힘들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군소리 없이 제사상 차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셔서 힘드신지 이젠 제사에 일절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곧 제사인데 이번 달에만 두 번 있어요. 처음 지내는 제사이고 추석까지 세 번이나 보름 꼴로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 딸 생일도 깜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진짜 친어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신 듯이 혼자 싱글벙글 제사 지낸다고 혼자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하자. 조금씩 하는데 제사 음식이 뭐가 힘드냐 라고 하네요. 손은 많이 가는데 준비하는 건 없어 보이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힘든 게 제사상 차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만 해도 나물 세 가지에 과일 산적, 포, 생선, 홍어국, 밥, 세 종류의 전 등등 20가지가 넘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저는 일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은 채로 바로 음식 준비를 합니다. 물론 남편도 좀 쉬고 하라는 말은 안 하고 빨리 하고 쉬자고 합니다. 또 마트에서 평소에 장을 보면 물가가 올라서 애들 간식, 과일, 찬거리 사면 3-4만원 나오는데 남편은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항상 궁시렁거리는데 제사 지낼 땐 10만원 넘게 사도 싱글벙글하고 또 장 보는데 음식은 제가 만드는데 옆에서 나물 종류가 왜 3가지밖에 안 되냐, 하나 더 넣어라, 전 종류도 이것만 하는 거 맞냐, 하는 김에 하나 더 만들자, 이것도 만들자, 저것도 놓자 등등 옆에서 자꾸 투집 잡고 비꼬고 남편 말투가 원래 비꼬는 말투라 자꾸 고치라고 하는데 사사건건 옆에서 잔소리만 하고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조금 도와줘놓고 애들한테 너희 엄마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며 아이들만 시키고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애들이 도와주면 잘한다, 고맙다, 칭찬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 타니까 뒤집어라, 불을 왜 이렇게 약하게 하냐, 더 익혀라 이렇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자꾸 옛날 시댁에서 했던 방식을 추구합니다. 무조건 새벽까지 제사상 차리라고 고집을 부리고
남편은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자기는 제사상 차리고 술 마시고 하다가 다 하고 쏙 들어가서 자면 그만이지만 새벽까지 제사상 치우느라 더 늦게 자고 아침에 직장 다니느라 찌듬의 반복. 그렇게 20년 넘게 살았는데 제사 자체 때문보다는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좋겠건만. 애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도와주는데 뭐가 힘드냐고 하고 대화를 하려 해도 그때뿐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당일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 혼자 밀고 나가는데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드디어 어제 마지막 잠금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뤄낸 내 직장만 문득 처음 결혼할 때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는 저나 제 남편이나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아서 16평짜리 재건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시작했었죠. 재건축 아파트라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많이 힘들었지만요. 제 남편은 일찍이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남편이 4살 정도 됐을 무렵 시어머니는 안 해본 일 하나 없이 열심히 남편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남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얼굴은 저보다 훨씬 고우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남편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시어머니께 이제 일하지 마시라 하고 월급 다 드리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필요한 데만 쓰시고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서 저희가 결혼할 때 그 돈이 들어간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었고 차마 그 통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이 결혼을 계속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편 집안이 가난한 게 이유였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곱게 키운 딸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약을 내미니 허락해주셔서 결국 이겨내고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도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네와 눈도 안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한 불운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희 엄마는 사위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애교와 됨됨이로 결혼하고 2년 지나니 저보다 점점 사위를 더 챙기시고 먹을거리나 화장품 같은 거 시어머니 드리라고 챙겨주십니다. 우리 남편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아버지 낚시 좋아하시니 주말마다 따라다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속상했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아버지 없이 커서 장인어른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따를 거라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마음 안 여시지만 보라고 언젠가는 당신보다 나를 더 이뻐할 거라고. 안 힘드냐고 마음 안 아프냐고 반문하니 아니라고. 나 같아도 곱게 키운 딸 절대 안 준다고.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날 받아들여 주셨다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라면서요. 그날 저 혼자 감정이 벅차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 저 또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초에는 어머니가 절 너무 어려워하시길래 어머님 제가 어려운 거 알아요. 며느리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사람이고 너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와준 고마운 아이라고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월세에서 탈출을 하고 전셋방을 얻었습니다. 일부러 30평짜리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정하다고 걱정 말라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아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년차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계약하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하니까 우십니다.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고생 많았다고 계속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전 시어머니께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맨날 손주 손녀 보고 싶어도 우리한테 패키진다고 잘 오시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어머니네랑 같이 살려고 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당연하다고 안 싸던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을 거라고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냐고 이제라도 잘 모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새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며칠 있으면 올라오십니다. 오래 사셨던 곳이라 떠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은 행복하시겠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잠도 안 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른 26, 주변은 27으로 하는 어린 예비 신부입니다.
우리 예비신랑은 예비의사, 즉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30살입니다. 연애기간은 긴 편이지만 남자친구가 많이 바빠서 자주 보진 못했어요. 둘 다 이르다면 정말 이른 나이인데도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오빠도 제가 바빴던 걸 기다려온 경험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확실한 관계로 오순도순 살자 하더라고요. 양쪽 집안 다 연애도 이쁘게 봐주셨고 결혼한다니까 굉장히 반기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이른 나이인데다가 신랑이 군면제라고 좀 마뜩잖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설득해서 무마한 상태고요. 이렇게 처음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마냥 행복했는데 아휴, 며칠 전 예비 신랑 내 예비 시어머니님이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다, 도련님이랑 밥 한끼 하자 하셔서 나갔어요. 밥 먹는 동안 어머님이 서로 양보하고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네네 하고 들었고요.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갑자기 대학생인 예비 도련님이 집이랑 혼수는 다 누님이 해오시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목에 턱 걸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네? 했더니 아니 저희 형이 의사인데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그렇고 인터넷 봐도 그렇고 누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님 좀 힘드시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도련님 째릿 흘겨보면서 넌 낄 때 안 낄 때도 모르냐고 한 소리 하시긴 하셨는데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박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순간 진짜 내가 집이랑 혼수랑 다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시면 이 결혼 어플하고 펄펄 뛰실 것 같아서 우선 예비 신랑이랑 전화로 얘기해봤고 신랑이 어머님께 여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예비 신랑한테 그 일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어머님도 꼭 그래야 한다, 이건 아니었고 원래 그런 거 아니니? 식으로 나은이한테 압박 줄 생각도 없고 너희 둘이 합의 봐야 할 문제지만 너 주변만 봐도 여자 쪽에서 병원 개업까지 해주는 집 많을 거다. 나은이네 집 집안도 넉넉한 편일 텐데 너 동생도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인데 라고 하셨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둘이 합해서 집을 사든 전세를 들어가든 괜찮다. 자기가 당장 보탤 수 있는 결혼자금 8천만 원 정도 있고 더 필요하면 적금을 깨던가 대출을 받던가 하자더라고요. 전 지금 특수언어 쪽을 전공해서 무역계통으로 일하고 있어요. 틈틈이 하는 통번역 아르바이트와 세후 연봉을 합치면 순수익으로 연 4,500 정도 벌어요. 저희 아버지도 무역계통해서 일하시고 돈 벌 때마다 절반은 저축해왔고요. 그 이외 생활비는 엄마 아빠께 용돈 타 썼네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들어주신 적금이랑 합하면 지금 결혼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적금 9천만 원, 즉 청약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사실 결혼할 때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하되 낳고 길러주신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엄마께 3,500 정도 드리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랑 얘기해보니 탈탈 털어서 네가 집 마련하고 엄마께는 서른 되기 전에 4천만 원 채워서 드리되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고 예비 신랑이 혼수와 결혼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예비 시어머니가 아시면 평생 미워하실 것 같고 저희 엄마도 결혼할 때 제가 엄마께 선물 드리는 거 이미 알고 계신데 갑자기 입 싹 닦는 꼴 들 듯해서 참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이 많네요. 의사랑 결혼하면 결혼 비용 다 내야 하나요?